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음량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했는데,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효과에 따라서, 비디오 움직임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자, 이 비디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이 비디오를 그 웹캠 있죠. 컴퓨터에 연결하는 카메라, 웹캠을 연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웹캠에 촬영되는 화면의 움직임의 정도를 파악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만들어지도록 어떠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자, 우선 이 고양이가 있는데요. 이 고양이에게 제가 이벤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여기 이벤트에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고양이에게 이벤트가 걸리겠죠? 근데 음량이 아니라 비디오 동작을 선택을 할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플래시 플레이어 설정이라고 나오죠? 이거는 뭐 보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허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세요.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으로 화면이 나오죠? 요게 제 손입니다. 예, 전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의 움직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전체를 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. 여기 있는 요 고양이, 이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의 움직임만을 체크해서 누가 고양이를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요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비디오 동작이 10 이상일 때란 뜻은 이 고양이 위에서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 표시되고 있는 저 비디오 효과가 10만큼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고양이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헬로우라는 얘기를 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때요? 고양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? 자, 그런데 제가 고양이한테 손을 다니니까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얘기합니다. 다시 갖다 대면 또 헬로우라고 해요. 또 다시 갖다 대면 그때 헬로우라고 하지만 제가 이쪽에서 아무리 움직이고 이쪽에서 아무리 움직이고 요 밑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예.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죠. 그러다가 제가 이걸 건드는 순간에 헬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고양이를 옆에다 놓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양이 말고 뭐 박쥐를 옆에다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박쥐에게도 이벤트를 걸게요. 자, 비디오 효과가 타이머, 비디오 동작이 10 이상일 때 2초 동안 생각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자, 제가 고양이를 잡으면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하죠. 그리고 박쥐를 잡으면 박쥐는 흠이라고 합니다. 헬로우, 흠, 헬로우, 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뭔가 비디오 효과를 활용한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뭐이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. 예, 그런 기능입니다.